안녕하세요. 벌써 한 주가 지나고 또새 주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아이스튜디오 5000 3D가 이제 쉽게 쓰게 된 그런 버전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간단히 지난주에 있었던 의미 있는 그 전시 순천에서 있었던 링크 사업의 산학협력 학술 심포지엄에 초대를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서 느낀 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이 화면, 여기는 지금 그 링크 사업 단장님이신 박부 총장님께서 여기를 뭐 이제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뭐 여러분들이 오셔서 하는데, 이렇게 이제 2022년 산학협력 를 해서 한 6년간 이제 상당한 예산을 써서 학생들이 하는 많은 내용을 보여주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가 이 초대가 돼서 그 부스에 이렇게 이제 이런 부스 여기 뒤에 있는 그런 부스에서 했는데 참고로 여기서 3D를 이렇게 제가 좀 투명하게 바꿔보겠습니다. 뒤를 보이기 위해서. 투명하게 보이면은 이런 공간에 우리가 이제 세계 최초 인공지능 올인한 온라인 턴키 방송국 이것은 이제 지금 산업단에서 만든 배너고 저희가 이제 초대돼서 여기에 아이데스크하고 아이렉턴으로 이제 보여주게 되었는데 그때 그 보였던 여기 그 배경을 조금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컬러를 트랜스퍼런시를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예쁘게 되니까요. 이렇게 이제 방송 기술과 또그 정보를 교실에서 어떻게 보내고 또 학생들이 만드는 라이브 커머스 같은 걸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전반적인 거를 산학협력 쪽으로 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봤습니다만은 그날 이런 행사, LED 하는 이런 행사도 앞으로는 이제 우리 다림에서 나오는 VRP라는 머신과 이걸 하게 되면 잘 이제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부스를 만들어서 텔레콥터도 하고 이것도 학생들이 이제 그 메타버스라는 걸 하니까 그런 것을 같이 했으면 하는 이제 생각이 있었고요. 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여기서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재미있는 몇 가지 여기 우리 귀여운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학생들은 향수를 하는 학생들이어서 저도 이제 향수를 하나, 뭐 학부형들 주는데 저도 하나 달라고 그래서 받아왔는데, 제가 작년에 로마에 우리 파트너하고 이제 행사를 하러 갔다가 그 로마에서 제 이름을 써진 로마 향기, 아주 유니크한 향기를 아주 비싸게 주고 사왔는데, 우리나라의 향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학생들 얼마나 이쁩니까? 거의 아나운서급으로 이쁜 학생들이 그 전문대의 전문화된 노력으로 우리의 향수를 만들어서 한번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전 세계 팔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걸 보시더니 그 학과장님하고 다 오셔서 한번 해보자. 나만의 향수 만들기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나만의 향수를 만들어서 한국의 향수를 우리나라의 향기를 그 유럽은 아주 자극적인데 우리가 좀 뭔가 좀 다른 타치를 우리 학생들이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해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학생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이 손톱 네일 컷을 해서 제가 가서 이제 좀 이렇게 그 소지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학생은 꿈이 뭐였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즉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어릴 때부터 네일 아트 아티스트였대요. 자기는 그거 하는 게 즐겁고 저를 하면서도 아주 뭐 성의껏 재미있게 하면서 이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딸내미한테 정말 안마 한번 받으려면 만 원씩 주고 사정사정해서 받았는데 우리 학생하고 그 정겨운 대담과 또 이런 걸 하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랑이 오가는 그 손을 터치하면서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것은 정말 예수님 사랑 얘기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것이 진짜 사랑같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해낸 그 문화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이제 여기 병원 같은 데가 이제 의사들 찍어주면서 제약회사가 스폰서를 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한번 그 제약사,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장비를 쓰고 있는 제약회사 방송팀한테 얘기해서 학생들이 그 독거노인이나 이런 데 이제 힘든 사람 찾아가서 아닌 사람 쿠폰을 줘서 와서 받게 하는 걸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것이 꼭 네일 커트뿐만 아니라 그 대화, 이야기 이런 걸 하면서 촬영을 해놓으면 그것이 또 그 노인들에게는 좋은 추억이 되고 자서전 같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한번 학생들하고 같이 해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런 행사장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행사하는데 LED를 빌리고 월 컨트롤을 하고 세 팀이 왔습니다. 오디오 팀, 월 컨트롤 팀, 그 다음에 이제 방송 팀인데, 이거 저희 다림에서 하고 있는 VRP라는 아주 세계적인 컨트롤러, 아직 제가 조달에는 안 올렸지만 그거와 아이스를 쓰게 되면 이제 그 교회용을 만든 게 있었는데 그런 걸 쓰면 이런 것을 이제 아주 멋있게 어느 강당에서나 학교를 포함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창업 수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장비들 많이 이거 보는 순간 아무나 못하지 않습니까? 장비 수 저희가 만든 거는 아주 더 우수한 기능을 더 간단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업들을 한번 창업으로 전 세계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이 그 무대 방송 열린음악회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해보면 좋겠다. LED도 이제 싸지고 했으니까요. 이 교실입니다. 이 교실에서도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교실이 이제 방송실이 되는 거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제 모든 교실은 방송실이 된다. 제 사무실이 방송실이 되듯이 그래서 방송실도 교실도 다 이렇게 스마트 교실 스마트폰에서 교실에 가서 보는 것 이상이 볼 수 있다 하는 문화를 이제 만들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는 그동안 우리가 만들었던 수많은 방송 기술들을 LED 크로마키, 지금 크로마키 없어도 뭐 상당한 수준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스튜디오, 월 컨트롤러, 스마트폰 이렇게 나가는 문화를 이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여기 들어가는 것은 실제 이렇게 그 방송소에 썼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지난 2008년 6월 북한 영변의 원자로 냉각탑이 폭발음과 함께 뭐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로 나온 기술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방송 문화 모든 데서 있었던 스튜디오 없이 버추얼로 AI로 또 이런 스위처 장비 아까 보신 것처럼 그 프로덕션 스위처 같은 다 쓰지 않아도 이거 보는 순간 전문 교육 받아야 되죠. 그거 없이 된다. 그리고 PD, TD가 그냥 자기가 어떤 방송할 건가만 알면 되니까 이걸 만드는 것이 이제 아이스튜디오라는 범용 부조정실 더하기 송출까지 하는 주정식 기능 일부 넣어서 자체 방송이 되게끔 하는 그런 이제 기능들을 이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고 큰 공간이 들어가고 해야만 했던 물론 이제 저런 데서 하는 것도 뭐 몇 가지 특징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그걸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이거를 이제 이 장비를 넣게 되면 저런 공간 더 많은 거, 더 큰 스튜디오의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새로운 형태로 갈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이 장비는. 이렇게 월 컨트롤러, 이제 LED가 3개, 4개, 5개가 있고 또 그 다른 형태로도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식들로 방송국을 전체 이 복잡한 그 시스템이 때문에 다 집어넣어서 한 대 넣는 겁니다. 여기에서 만드는 방송이 월 컨트롤러를 통해서 멋진 월 컨트롤러라는 게 여러 TV를 뭐 3x3으로 넣거나 3x12로 넣거나 길게 했을 때도 그걸 방송국 스위처 믹스처럼 하는 것이 이제 다름이 비디오 월 컨트롤러인데 그 두 가지를 쓰면 무대가 될 수 있는 게 돼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지금 이 아이스튜디오의 특징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스튜디오를 마음대로 이제 만들게 돼 있죠. 이렇게 뭐 데코레이션을 바꾼다거나 또 월을 바꾼다거나 이런 게 다 되고 여기서도 뭐 이제 칼라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형태로도 바꿀 수가 있고 또 크기도 바꿔서 하는데 이제 방송국에 가면 이제 세트를 넣죠. 그 세트를 집어넣어서 하는데 세트 또 이제 이 바닥에다가 나는 이 바닥을 뭐 이런 로고를 넣어서 하겠다. 로고가 나오고 로고를 약간 스크롤 주겠다 하면 스크롤 이렇게 가게 돼서 뭐 다양한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컬러를 바꾸겠다도 이렇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을
그냥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돼서 이제 그 이제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 해 나가는 그런 솔루션들이 다림에서 이것을 교실에, 이것을 회의실에, 이것을 제 사무실처럼 이런 데도 넣어서 지금 제 사무실은 그 뭐 이제 카메라를 제가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 카메라를 선택해서 보면은 제가 이제 어디서 하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뭐 이런 이제 카메라 하나를 선택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뭐 지저분하죠. 이렇게 있지만은 이렇게 깨끗이 나오게 하는 그런 매직 AR 스튜디오. 그것도 자동으로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서 하게 만드는 걸 통해서 교실도 강의실도 강당도 다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여기에는 이제 스튜디오 디자인 또 카메라 지금 카메라에 한 12개죠. 효과가 들어가고 이런 거 또 가상 전자칠판 여기다가 뭐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이제 쓸 수가 있죠. 그림도 그리고 이런 것이 있고 가상 카메라가 있고 뭐 이렇게 작동이 된다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기 다 있게 되는데 이게 그 여러 가지 강의 장치 특허들이 여러 가지 이제 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제 가게 된다 그런 겁니다. 자 오늘은 짧게 그 학생들하고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다가 조금 더 우리가 PBL 그것을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번 자기 사업 같은 걸 한번 해보자 함께 되면 충분히 그런 생각들이나 이걸 가지고 세계적인 탤런트를 학생들의 그 재능을 발휘해서 갈 수 있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그 순천에서 그 멀티미디어과의 드론과의 또 3D 하는 애들의 메타버스의 향수의 뭐 안마사의 뭐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세계 시장에 한국의 그 아름다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같다. 한번 학생들과 이제 작은 프로젝터지만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짧은 그 행사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그 다음 주에 이제 독일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의 그 기술, 아이스튜디오라는 기술이 어떤 문화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이걸로 강의를 하나 잘 하면 잘한다는 건 그냥 실시간 하면 되는 겁니다. 잘하면 KBS처럼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진 교육은 선생님이 학생하고 더 만나는 시간 학생과의 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교실이 되고 공부는 선생님의 동영상 간단히 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 프로젝트 숙제가 프로젝트이죠. 숙제를 하고 시험을 보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PBL식의 공부를 본인이 해서 교실에 오면 하브루트처럼 토의하고 간다. 특히 그 초중고에서는 이제 강의 수업을 그 하루에 이제 9시부터 아주 오래 하죠. 다시 집에 가서 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인클래스 플립 러닝 들어오면 한 5분 강의 듣고 숙제나 시험을 풀면서 공부하고 토의하고 분단반에 토의하고 또 다시 선생님이 한두 개 질문하고 확인되면 이제 비디오 플레이하고 또 보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인클래스에서 모든 걸 한번 해도 되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교실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비대면 학생과 대면 학생 같이 보는 이런 이제 클래스룸으로 프로젝터만 있으면 다 되니까 여기에 이제 화상회의가 줌을 가지고선 약간 한계가 있죠. 여러 어카운트를 못하니까. 그래서 다림에서는 아이스튜디오 미트라는 거. 카이스트에는 카이스트 미트를 저희가 만들어 드렸는데 그런 방식으로 줌도 쓰지만 줌보다 우리 방식으로 더 플렉스블하고 퀄리티가 좋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쓰게 되면 교실이 변화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 지나면 이제 23일부터 베를린에서 하는 온라인 에듀카라는 전 세계 온라인 최고의 권위자들 디스커션 하는 곳에 다림의 기술로 새로운 소식을 전하고 같은 날 킨텍스에서는 그 이 디지털 미디어 쇼가 크게 열리는데 역시 다림이 국내 최대 부스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짧게 이제 산에 가기 전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